자, 138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객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권리의 객체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민법은 사물을 둘로 나뉘어요. 사람 아니면 나머지는 다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교재 잠깐 읽어보면은 98조가 나오죠.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유체물, 이게 뭐죠? 눈에 보이는 물건, 형체가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책상, 걸상, 뭐 땅, 부동산, 뭐 이런 유체물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도 물건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요거는 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법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물을 사람 아니면 다 뭐로요? 물건으로 분류하기엔 개념이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게 자취방이에요. 자취방. 여기 이제 벽이고 갑이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는데 을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지금 어떤 날씨냐? 햇빛이 막 일렁이들 이글대는 뜨거운 여름날. 섭씨면 37도 막 이런 날씨인데 방에다가 에어컨 달고 춥다고 잠바 입고 살고 있고요. 갑은 부채 살 돈도 없어가지고 빤스만 입고 헉헉거리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며칠 지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역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벽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었더니 냉기가 싱싱싱 시원하고 새어나와서 시원해졌어요. 방안이. 자, 그러면 요 갑이 을에게 무슨 죄를 저지른 건가요? 무슨 죄죠, 이게? 예? 바람을 뺏어갔어요? 물건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냉기를 훔쳐갔잖아요, 그죠? 차가운 바람, 그죠? 냉기를 훔쳐갔는데, 요 냉기가 물건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 훔친 거니까 뭐가 돼요? 절도가 되겠죠? 그죠? 절도죄. 물론, 절도죄냐 아니냐 문제는 형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물건인지 아닌지는 민법에서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냉기가 물건인가요? 여기 써 있잖아요. 물건이다. 왜냐하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까지 뭐죠? 물건이에요. 그래서 냉기, 온기, 전기, 향기까지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자연력들도 뭐가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죠? 물건입니다. 물론 이 냉기는 에어컨을 키면 나오고 끄면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 냉기는 명백히 자연력인데 관리가 가능한 거니까 뭐예요? 물건이고. 따라서 갑은 을로부터 뭘 훔친 거죠? 물건을 훔친 거니까 뭐예요? 절도인 거예요. 하나 한번 대해볼까요? 자,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오르막길인데 갑이라는 분이 리어카를 끌고 낑낑낑 막 올라가고 있어요. 갑이라는 분이. 근데 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밀어주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팔을 딱 얹어가지고 을은 뭐죠?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을은 무슨 죄를 저지른 건가요? 을이 갑으로부터 뭔가를 훔치고 있죠. 뭘 훔치고 있죠? 누구의 힘이요? 갑의 힘. 그러니까 갑은 사람이잖아요. 이걸 한자로 쓰면 뭐죠? 인력인 거죠. 그죠? 인력. 자, 인력을 훔치고 있어요. 자, 인력이 물건이라면 이게 뭐예요? 절도겠죠.
물건인가요? 아니다. 어디까지만 물건이? 자연력까지만 물건이. 인력, 사람의 힘은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고 형사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불법으로 음악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절도인가요? 아, 불법으로. 그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이냐 아니냐를 공부하고 있는 건데 자꾸 불법. 자, 불법으로 음악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만약에 그 음악 파일이 물건이면 절도겠죠. 물건이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 어디까지만요? 자연력까지만 물건이잖아요. 음악 파일은 인간이 만든 거죠. 그건 자연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받는다 그래서 뭐는 아니에요? 절도는 아니에요. 뭐 리니지 같은 게임하다가 캐릭터를 뭐죠? 훔쳤어요? 캐릭터를 뭐죠? 해킹해서 뭐죠? 훔쳤어요? 이것도 뭐는 아니에요? 절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게임상의 그 뭐죠? 캐릭터 이런 것들은 뭐죠? 자연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지금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으로 뭐 영상을 다운받거나 뭐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규정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형법에 의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가 돼야지만요? 물건이 되어야지만 형법적인 뭐가 돼요? 절도가 되는데 우리 민법이 어디까지만요? 자연력까지만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 물건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가 버스 타도 그냥 찍찍고 타잖아요. 뭐 돈 주고 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뭘 하더라도 요새는 현금보다 뭐죠? 카드나 뭐 찍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물건의 개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국회의원 아저씨들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뭐까지 자연력까지만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둘로 나뉘어요. 부동산과 뭐로 나뉘냐면 동산으로 나뉘어요. 일단 부동산은 뭐냐면요. 우리 민법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동산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우리가 뭐죠? 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연력도 물건이니까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어야 되겠죠? 자연력은 뭐죠? 동산이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로 들어가요? 동산으로 돌아가니까. 그죠? 물론 그 과학자 같은 사람한테 냉기도 물건이고 동산이에요. 이딴 소리 했다가는 두드려 맞습니다. 그죠?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것도 여기서 은근히 문제가 잘 나. 한번 생각해 보죠.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요. 건물은 부동산입니다. 왜요? 건물도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조심할 것은 우리 민법은 건물이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건물이 부동산인 이유는 건물이어서 부동산인 게 아니라 토지에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인 거예요. 따라서 뭐 컨테이너 하우스 이런 것들은 부동산 아니에요. 왜요? 시계차로 뭐죠? 옮길 수 있잖아요. 물론 캠핑카도 물론 부동산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되려면 반드시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건물 앞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우물 앞에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 왜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으니까. 작년에 또 뭐가 나왔냐면 여기 나왔어요. 이 앞에 이제 깨골챙이 그러는데 여기 이제 조그만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 다리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다리를 건넜더니 나무가 있네요. 이 나무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나무를 지났더니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이 배추밭에 배추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이 옆에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잡초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거든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이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 민법에 나오는 농작물들은 앞으로는 부동산입니다. 이 농작물이나 미분리 과실 그 말은 안딴 사과란 뜻이거든요. 부동산입니다. 이거를 뭐로 집어넣으면요? 동산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아주 내용이 뭐죠? 이상해져요. 배추밭에 배추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사과나무의 사과도 뭐죠? 부동산입니다. 물론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사과를 따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고 나무로 자르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 되면 막 낙엽 지잖아요. 낙엽 질 때 와 이쁘다 이게 아니라 뭐죠? 자식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뀌고 있는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그죠? 왜냐하면 나무에 있는 나뭇잎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떨어졌으면 뭐로 바뀌는 거죠? 동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근근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민법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상식적이지 않아야 돼 답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과 부합한다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는 어떤 문제가 가치가 있는 거냐면 공부하신 분은 맞힐 수 있고 공부 안 하신 분은 뭐예요? 틀려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법 문제가 상식에 부합하고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문제로서 아무 가치 없어요. 공부 안 하시는 분도 뭐죠? 맞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 공부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논리이기 때문에 뚱근히 잘 내요. 그래서 배추밭에 배추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뽑으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뀝니다. 사과나무의 사과도 뭐죠? 부동산이에요. 자르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자, 교재 좀 잠깐 볼게요. 자, 138페이지 보시면 1. 물건은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유체물의 경우에도 뭐 태양이나 별과 같이 관리가 가능하지 않다면 뭐일 수 없어요? 물건일 수가 없다. 2번 물건은 외계 일부일 것 비인격선이라는 말은 신체 일부는 물건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은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닌 거죠. 잘랐어요. 그럼 뭐로 바뀌어요?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 손톱도 뭐가 아닙니까? 물건이 아닙니다. 내 손톱깎이로 손톱을 자르면 뭐로 바뀌어요?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해가지고 분리된 신체 일부는 뭐로 바뀌게 됩니까? 물건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시체가 나오죠. 그렇죠? 저번 주에 했습니다. 자, 심장이 멈추면 뭐가 돼요? 시체, 시신이 되고 뭐로 바뀌죠? 물건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1번 특수소유권설 통설, 2번 관습법상 관리권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뭐 소설은 의미가 없고 우리 통설과 판례는 물건을 시체를 뭐로 보는 거죠? 물건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특수소유권설입니다. 다만 일반적 물건과 달리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래할 수는 없고 그 물건을 뭐죠?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소유권의 객체이긴 하지만 뭐죠?
특수하다 이런 의미고 아무튼 시신도 뭐죠? 물건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물건은 배타적 지배와의 관계상 독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한 물건의 일부로 평가된다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유권에서 볼 문제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물건의 분류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뭐 기억하면 되는데 1. 거래 능력의 유무에 관한 분류에서 양가의 1번은 뭐겠어요? 거래할 수 있는 거 팔고 살 수 있는 걸 우리가 뭐죠? 융통물이라고 하고 거래할 수 없는 것은 뭐죠? 불융통물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불융통물은 다시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로 구별을 된다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히 좀 정리해드리면 국유재산을요 우리 민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용물과 공공용물과 그 다음에 일반재산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자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쓸 뿐이고 한자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용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도 이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국유재산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시청, 청사, 뭐 교도소 건물 뭐 이런 것들은 뭐죠? 공용물로 봅니다. 물론 뭐 할 수 없습니까?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공용물은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 소유이긴 하지만 이게 공짜가 이제 공산당할 때 공짜야. 일반 공중 대중이란 말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국가가 소유하긴 하지만 누가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일반 공중이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공공용물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공중화장실이 있죠. 뭐 박물관 그 다음 공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유재산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쓰는 거죠? 일반 개인이.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공공용물이라고 하고 뭐 할 수는 없습니까?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이 공용 폐지가 되면 뭐로 바뀌게 되냐면 일반 재산, 잡종 재산으로 바뀌게 되고요. 개념 뭐죠?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말하고요. 요거는 뭐죠?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중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은 뭐죠? 공용물과 공공용물만 거래할 수 없고요. 일반재산, 잡종재산은 뭐 할 수 있죠?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경찰서 건물은 공용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할 수 없어요. 근데 경찰서가 이사할 수도 있잖아요. 이사를 가게 되면 뭐 하게 되죠? 공용 폐지를 하게 되고 공용 폐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경찰서 건물이 뭐로 바뀌는 거죠? 일반 재산으로 바뀌고요. 그때는 뭐 할 수 있게 돼요? 거래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제물이라는 말은 아예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보시면 예 보면 탁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유통물은 다음에 네 가지로 다시 구분된다. 거래 관념에 의한 분류에서 대체물, 부대체물 맨 밑에 보시면 당사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한 분류에서 특정물, 불특정물이라고 해요. 자 일단 대체물이라는 말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을 말해요. 불대체물이라는 것은 다른 물건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없는 물건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토지는 뭐죠? 불대체물로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세상에 똑같은 건물은 없어요.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호수가 다르면 같은 물건은 아니거든요. 세상에 똑같은 뭐는 없어요? 토지는 없어요.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은 다 똑같은 물건이 없다.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뭐죠? 불대체물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맨 밑에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 문제는 물리적 구조 특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소나타 자동차가라고 했어요. 소나타 자동차 그러면 세상에 똑같은 소나타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것은 뭐죠? 대체물이고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뭐죠? 불특정물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근데 만약에 소나타 자동차 그런 게 아니라 요 소나타 자동차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요 소나타 자동차는 똑같은 물건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럼 뭐로 바뀌는 거죠? 특정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죠? 다시 한번 세상에 소나타 자동차는 대단히 많다. 그래서 만약에 소나타 자동차 그러면 똑같은 소나타 자동차가 많으니까 뭐죠? 측정되지 않는 거예요. 불특정물인 건데 만약에 주관적으로 당사자 계약을 통해서 그냥 소나타 자동차가 아니라 요 소나타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요 소나타 자동차는 똑같은 물건이 없잖아요. 그럼 뭐로 바뀌는 거죠? 특정물. 그럼 다시 말해 이거는 당사자의 뭐에서요? 지정행위,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다른 물건과 교체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물, 불특정물은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 뭐죠?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올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측에 가분물, 불가분물. 분리할 수 있으면 뭐죠? 가분물. 분리할 수 없으면 뭐죠? 불가분물. 소비물, 비소물물. 물건을 씀으로써 소비되는 것은 뭐죠? 소비물. 쓰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되지 않으면 뭐죠? 비소비물. 읽어보시고 절대로 얘들을 뭐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냥 용어 종류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도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되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의미 없거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관련 판례에서 요 판례가 은근히 중요한 판례인데 오늘은 못해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달에 우리가 물권법에 대한 기본을 알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물과 뭐가 나오죠? 종물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소유권 부분에서 부화물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 생각하면 쉬워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좀 생각해 보자고요. 타이어가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자동차와 결합되어 있어야죠. 만약에 타이어가 저당차와 분리되어 있다면 타이어는 별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이어는 자동차와 결합이 돼야 존재 가치가 있다면 이 자동차가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타이어는 뭐가 돼요? 종된 물건 종물이 됩니다. 특징은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자동으로 뭐요? 쫓아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타이어도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쫓아오는 거죠. 야, 자동차 샀게 해가지고 바둑을 갔던 이 자식이 바뀐 닭 떠났어요. 옆에서 야, 마, 내가 너한테 차 팔았지 타이어 팔았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온다. 왜요? 주된 물건이 처분되면 뭐죠? 종물도 쫓아오는 거예요. 끝이에요. 교재 보시면은 백조가 있죠. 백조 1항입니다. 왼쪽 하단에 좌측 하단에 백조 1항입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인데 상용이라는 말은 항상 상자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이용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일상적인 이용에 공하기 위하여 제공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이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이 뭐죠? 종물이다. 따라서 자동차가 주물이면 타이어는 뭐죠? 종물인 거고, 이왕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 자동차를 팔면 원칙적으로 타이어도 뭐죠? 자동으로 뭐죠? 쫓아가는 거다. 끝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판례가 종물로 인정해서 복잡하게 나 이거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아주 쉬워요. 부안문의 개념을 보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과실이 나와요. 앞으로 제가 이 과실을 쓸 때는 꼭 이렇게 한자로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의 과실할 때 이 과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앞으로 한자로 쓰는 건 뭐예요? 요겁니다. 그죠? 열매 가짜, 열매 가짜. 열매 실자고. 다시 말하면 한자로 쓸 건데, 이 과실은으로 교재 보시면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뭐죠? 과실이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맞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문제 풀기 어려워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불로소득이라고 기억할 거예요. 뭐죠? 불로소득.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데 얻게 되는 소득을 우리 민법에서 뭐죠?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실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뭐죠? 불로소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과실이 둘로 나뉘어요. 천연과실. 제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과가 열렸어요. 올여름 굉장히 더웠죠. 그죠?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자두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 한 그루는 자두가 열리고 나서 죽고요. 두 그루는 그냥 열리지 않고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요새 비만이 오니까 막 곰, 맞아, 벗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자두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암짓도 안 했는데 자두가 열렸다. 이런 게 뭐죠? 과실. 천연과실이고. 개를 키우는데 개가 옆집 개하고 눈이 맞아서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소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짜요. 닭을 키우는데 아침마다 계란을 낳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천연과실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불로소득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1년 소득 요만큼을 벌었어요. 요건 과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과 농사 짓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뭐예요? 노동의 대가인 거죠. 그러면 사과 농사 짓는 분 1년 소득이 다 과실인 것은 아니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얻게 되는 그 소득 요것만 뭐인 거예요? 과실인 거예요. 과실은 뭐예요? 불로소득이니까. 우유를 짜서 제가 낙농업을 해서 뭐 소득을 얻었어요. 그것도 다 과실인 게 아니에요. 제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소득만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과실은 뭐여야 돼요? 불로소득이어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법률 규정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법정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법정과실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과실, 법정갱신 그럼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불로소득이 뭐가 있느냐? 돈을 빌려줬더니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자를 주네요. 건물을 빌려줬더니 한 달마다 월세를 줘요. 차임을 주네요. 땅을 빌려줬더니 뭘 주게 돼요? 지료를 주네요. 이런 것 우리가 뭐죠?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월급은 과실이 아닙니다. 왜요? 노력의 대가니까. 최근에 시험에도 나왔고 판례가 뭐냐면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만약에 국가가 징수하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불로소득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도 뭐가 되겠어요? 과실이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뭘 기울이게 돼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딱 그것은 불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공원 입장료는 뭐가 아닌 거예요? 과실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교재 잠깐 보시면 자칭 해단에 3 과실에 귀속해서 맨 밑에 천연과실의 수치권자에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절대 외우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해당 부분 가서 공부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리할 땐 정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과실 수치권이 있지 없느냐 개별적으로 배울 거고 나중에 합치면 되는 거니까 외울 필요 없고. 우측에 보시면 새끼 돼지 사례도 나오는데 이것도 재밌는 사례인데 오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3해가지고 과실에 준하는 사용 얘기 나오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사용이익도 뭐로 보냐면 과실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임이나 지료가 뭐이기 때문에 과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했으면 당연히 뭘 줘요? 차임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무단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아니니까 차임은 안 주겠죠. 그렇지만 그 부동산을 사용한 이익도 뭐예요? 과실인 거예요. 따라서 부당이득액으로서 차임액만큼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임이나 지료가 뭐예요? 과실이니까 권은 없이 남의 부동산을 사용한 사용이익도 뭐죠? 과실이고 따라서 사용이익만큼 차임이나 지료에 준하는 이득을 뭐죠? 반환해야 된다는 취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동산과 부동산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이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뭐죠? 부동산이고 부동산 위의 물건은 뭐죠? 다 동산이다. 하단에 3번에 가서 부동산의 입법례가 나오는데 일단 뭐 독일, 프랑스, 스위스가 나오지만 우리가 남의 법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2번 토지의 개수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든 땅이죠. 그럼 어떻게 개수를 나누냐. 지적법에 따라서 땅을 뭐죠? 자르죠. 이거 우리가 뭐죠? 필지라고 하고 이런 잘린 지적법에서 잘린 땅에 따라서 뭐죠? 토지의 개수가 정해지게 된다. 이런 당연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3번 부동산 중에서 일부로서 토지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것 해가지고 판례도 나오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거죠. 건물도 부동산이지만 담벼락도 부동산이고 다리도 부동산이고 수목도 부동산이고 농작물도 부동산이다. 일단 이게 뭐로 평가되냐면 토지의 일부로 평가가 되는데 토지와 분리돼서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 여기서 그냥 얘네들이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고 판례도 볼 것은 아닙니다. 하단에 1번 건물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목법에 의한 임목 수목도 뭐죠? 부동산이다. 2번, 3번이고 4번 해가지고 뭐 명인방법이란 말 아직 모르잖아요. 몰라야 되고요. 미분리 천연과실 안딴사과도 뭐죠? 부동산이고 5번 농작물 배추밭의 배추도 뭐죠? 부동산이라는 의미가 나오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토지소유권 상실 원인으로서의 포락이란 말이 나오죠. 포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개 먹었다 이런 말도 쓰는데 쓸려 내려갔다 이런 얘기예요. 바닷물이나 강물로 인해서 땅에 뭐죠? 쓸러 내려가서 없어지게 되면 뭐죠? 포락됐다고 했고요. 포락되면 토지가 어떻게 해요? 없어진 거니까 토지 소유권이 뭐가 돼요? 상실하게 됩니다.
교재 보시면 오른쪽에 뭐 판례까지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하구예요. 하구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강물과 바닷물에 따라서 땅이 뭐 자꾸 쓸려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포락이라 그런 거죠. 근데 이 땅이 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없어지면 갑은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뭐 하게 돼요?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1980년에 낙동강 하구둑을 만들게 됩니다. 하구둑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물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없어진 땅이 꾸물꾸물 다시 기어 나왔어요. 이렇게. 이랬을 때 갑이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요 판례 내용이 결국. 요 문제도 우리 판례는. 포락에 대해서 토지가 없어지면 갑의 토지 소유권 영원히 뭐죠? 소멸된 거다. 따라서 새로 나온 땅은 그때 그 땅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별개 땅으로서 주인이 없는 무주의 부동산이지. 이 갑의 토지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회복되진 않고요. 또 나중에 보겠지만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누구 거가 되냐면 국가 거가 됩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지는 순간 토지 소유권 영원히 뭐죠? 없어진 거고요. 따라서 땅이 다시 생겼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땅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누구가 되죠? 국가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 얘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교재 153페이지에 챕터 5 해가지고 권리의 변동이 나오는데 요 권리 변동부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좀 쉬었다가 좀 일찍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